안녕하세요. 대구 시팅 클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 동블라도 샤프 슈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요즘 핫한 K1 소총 비교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저희는 이 STS K1A 리뷰를 올리기 전인데요. 아마 비교 영상이 올라갈 때는 리뷰가 먼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상당히 그렇죠? 이슈죠. 네, 이슈죠. 정상적인 가격은 이제 STS K1은 250만 원. 네. 지금 마스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330만 원에 지금 현승이 있죠. 네. 아,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뭐 친일생활 겁나 손바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판매 수량이나 이런 CNC 가공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좀 비스무리하시죠. 아무래도 장난감 에어건이라 치고 가격대가 절대 싼 건 아니죠. 누가 봐도. 네.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비교 영상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어떤 개인이 이 두 개를 같이 사서 완전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샤프슈타님께서 막스맨 유저시고 저는 이제 STS를 가지고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이렇게 급조하게 됐습니다. 대본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 형식으로 네, 편안하게 저희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볼까요? 우리 STS 먼저 한번 보죠. 그럴까요? 네. STS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K1A 센티 모티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스만큼 제품도 좀 잘 따라줄지 의문입니다. 기대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단조로운데요. 이거 여백 얘기를 하죠. 아이, 그렇죠. 여백이 항상 비싸요. 박스 안에는 이제 K1이 들어있고요. STS K1은 마루 MWS 단차가 씁니다. 마루 MWS 단차가 쓰고 그래도 이제 국내 유저분들한테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마루이 제품이라서 안정적이고 네, 기하율도 안정적이고 게임용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안에 지금 탄창이 같이 동봉된 건가요? 마루이? 네! 동봉되어 있습니다. 마루이 한 개가 물론 마루이 포장 그대로 그대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리뷰를 위해서 저희가 포장을 개봉을 했는데 요 부분에 테이프로 붙어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전기가 방문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레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출시 시기가 상당히 늦었어요. 뭐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STS에서 반동의 극대화나 어떤 집탄성 이런 걸 생각해서 상당히 시간이 늦어졌었어요. 그래갖고 그 늦어진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트리니티 빙 네. 택티컬 레일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추 2차분부터는 레일이 지급되진 않고 따로 1차분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1차분 예약자분만 그러니까 예약자분에 한해서 이제 재송수로 마음을 담아서 레일을 선물해주고 이 레일 가격만 24만원 정도 소비자가 24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히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기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STS K1을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색상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카라이징 같은 네. 색상을 되게 상당히 좋아해요. 가치라는 면에 바카라이징 같은 색상을 좋아하고 마스맨 K1 같은 경우에는 까맣잖아요. 까맣죠. 예, 새까매요. 그래서 이제 뭐 색상 이슈가 있을 수가 없는데 딱 눈에 띄는 색상 그리고 이제 각인
각인 부분이 있는데요. 각인이 우측 장전소 홍잡이 쪽에 대한민국 각인이 있습니다. 좀 따로 확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이쪽 각인 각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실천도 그러면 우측에 각인이 있나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좌측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공생할 때도 좌측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좌측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총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각인이 없습니다. 뭐 각인을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인 하시는 마스터들께 맡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봐서 이제 외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가공도가 되게 네. 1차분하고는 다르게 K2 안드라게 네. 되게 가공도가 정밀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드럽고 리시버 자체 형상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뒤에 아로진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알려졌고요. 핸들가드 부분과 그립 부분이 그리고 개머리판 순정 모드로 내주셨습니다. 아, 순정 모드로 내주는 게 이제 리스펙으로 뭐 유저분 입맛에 따라서 레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비교 영상이니까 네. 박스맨도 한번 꺼내보시죠. 박스는 그래프시다. 네. 조금 더 촘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비비로도 좋네요. 그리고 지금 비비로도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팜플렛이라 하나? 네네. 이게 AR 팜플렛이에요. 네네. AR 팜플렛이 지급되는 총이 있고 또 지급 안 되는 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못 받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매뉴얼은 16 매뉴얼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직 뜯어보진 않았어요. 뜯어보진 않았는데 뜯어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K1에 관한 팜플렛 시작할까요? 맞습니다. 네. 총 자체는 네 단창이고요. 110 V3 네. 단창입니다. 그리고 카드 안에 보면 대한민국 각인으로 어때요? 네. 도쿄 마을 각인. 대한민국으로 레이저 각인 어디 있어요? 레이저 각인. 이거는 이제 대놓고 그냥 우리나라에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네. 사이드에도 보면. 네. 62667KD라고 적혀있는데 돈이 네. 적혀있어요. 네. 이거는 네. 그냥 우리나라 유저들 미국 유저들 상대로 아주 대담하게 맞습니다. 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추가 탄창을 샀는데 그 박스가 좀 독특합니다. 보면 K1 그다음 K2 적혀있습니다. 추후에 박스맨이 K2도 왠지 지금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제가 아까 전에 STS 기원하고 이제 들어봤을 때 확실하게 일단 마스맨이 무기는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유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이유인데 일단 수염기도 스틸이고요. 그 다음 프론트가 다 스틸이에요. 스틸이고 자석 네 있어서 자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총도 가늠새가 스틸이겠죠? 네, 물론 네. 당연히 리시버는 알루미늄이죠. 네. 대신 리얼 사이트는 스틸입니다. 아, 사이트는 네. 뭐 기존 중에도 네, 인지하고 스틸입니다. 네. 그다음 스톱봉도 당연히 스틸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따가 뭐 재료에 대한 거는 좀 따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볼트도 스틸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보이는 게 색상이고 리시버 색상인데 이게 아주 이슈가 있을 만합니다. 사실 막스맨은 블랙이죠. 블랙 아주 블랙에 가까운데 또 완전 블랙도 아니고 네. 약간 다크 블랙 느낌이네. 네, 완전 블랙도 아니고. 근데 이제 STS 같은 경우에는 밝습니다. 색깔 밝고 하카라이징 한 듯한 그런 쿠팡색 아, 네. 네, 느낌이 나죠. 그렇게 느낌 나고. 그리고 각인 위치도 달라요. 네. 각인 위치가 STS는 우측 장전 손잡이 쪽에 있고 막스맨은 좌측에 있습니다. 각인은 같나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5.56 총권까지 있습니다. 아 총권까지 네. 미쳤네요.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네, 완만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막스맨 나와서 좀 우려했던 게 현역 실총 현역 군인들이 사용해서 이게 과연 수입이 될 것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아무 문제 없이 개신 정도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재질 부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 네, 재질. 좋습니다. 재질. 네. 일단 플라스틱 재질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열판하고는 다 재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립이나 그립 각도 것들은 두 군데 다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다 잘 만든 것 같고, 단지 색상이 약간 얘가 막스맨이 약간 무광, 예, 무광의 빛이 좀 느껴진다. 플라스틱 계열에. 네, 지금 만져봤을 때도 네. 얘는 뭐랄까 이 전혀 유격 자체가 없어요. 네, 단단해요. 단단하고 이거는 실총 고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고증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STS는 반면 조금 이 좀 뭐랄까요? 얇다 그래야 되나요? 플라스틱 부분이 엄청 그렇습니다. 네. 조금 네 조금 네 좀 저렴한 아, 네. 그런 재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약간 토이 살짝 네, 맞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안쪽에 방열판이나 네. 이런 것들은 재현이 다 잘 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가스와트나 이런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가스와트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오픈을 해볼 텐데 자 방열판 네. 방열판을 보면 이게 주민을 해봐야 되는데 막스맨 같은 경우는 폴리머 네,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단단한 느낌입니다. 두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두께 이 두께 형상을 좀 갖춘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방열판 길이도 막스맨이 좀 더 깁니다. 아, 방열판. 그렇죠? 네, 네. 5.56. 5.56. 얘는 꽉 찼네요 지금. 네, 안쪽이 꽉 찼어. 살이 차 있는데 5.52 정도. 5.5인데 여기 가운데 다 지금 비어 있는 상태. 네,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는 확실히 막스맨 예, 극초기형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초기형의 이제 힌지 아, 안전핀. 안전 레버 자체가 레버죠. 레버락. 네. 그 레버락이 없고 STS는 레버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락을 재현을 내놨어요. 약간 후기형. 근데 또 요새 나오는 건 없다고. 네,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유저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톤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색상 톤이 다르네요.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STS는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 공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이게 거의 없어서 상당히 빡빡하게 만들었어요. 막스맨도 지금 전혀 공차 없습니다. 약간 대결 구도인 것 같아요. 네. 서로 어떤 정보가 이번에 업데이트 될 때만 해도 STS 정보가 오면 막스맨도 정보가 오고 특이하게 타이밍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비밀을 공유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의심을 네. 거의 형상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네요. 네.
STS-K1이 여기 보시면 리턴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볼트 리턴 스프링이 한쪽은 강하고, 강하고 한쪽은 약하고 이것도 실총의 고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강한 게 아니라 조금 받칠 수 있게. 막스맨 같은 경우는 둘 다 스프링 재질이 똑같습니다. 길이도 다르고 같고 스프링 레이트가 딱 같아 보여요. 비슷하네. 똑같습니다. 단지 상단부에 스프링이 끊어져 있네요. 네, 끊어져서 분리되어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재질도 스틱이겠죠? 아, 다시 스틱이겠죠. 네. 샤프트부터 전부 다 스틱입니다. STS로 아, 안전 레버만 알루미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통은 알루미늄. 아, 통은 알루미늄이고 왜 힌지도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총, 네. 총 무게가 일단은 STS가 좀 가벼운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핀이 스틱이고 샤프트 역시고 아, 알루미늄 같은 스테인리스. 아, 스테인리스예요. 네, 스테인리스. 아, 네. 알루미늄은 강도를 못 견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STS 측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알루미늄 부분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까 이제 막스맨은 가늠쇠 부분이 스틸이고 이 오리지널 소형기도 스틸. 근데 STS는 알루미늄. 그리고 오리지널 소형기 역시도 알루미늄을 썼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왜 스틸로 만들었을까? 분명 스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이 알루미늄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실총 고정을 하신다면 네. 아마 스틸로 만드셨을 텐데 맞죠. 그리고 이 순정 소형기 역시도 알루미늄 만드셨다는 네.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막스맨은 호버비 네. 그냥 V3 VFC에서 나온 V3 챔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얼인가요? 네. 지금 얘를 열어보면 네. 다이얼이 되어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다이얼식이군요. 네, 다이얼식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STS는 4개 돌리는 호흡이 있어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풀리지 않게 방금 네. 풀리지 않게 1.5mm 육각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호흡이 어디 있는지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통 저도 그랬는데 MWS라는 생각만 하고 이 안쪽에 상부에 보고 레버가 있나 해서 계속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앞에 요 레버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더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차라리 여기 약간 화살표를 주면서 지금 보통 보면 뭔가가 있었어요. 네, 뭔가가 있었다면 여기가 호버인 줄 알았을 텐데 1.5mm로 살짝 푸신 다음에 호버 조절하시고 좌우로 다시 주우시면 호버가 고정이 됩니다. 뭐 한 개 써도 네. 호버가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알렐럿은 스틱이네요. 네, 스틱. 물론 스틱이겠죠. 네. 스틱이고 아웃바렐도 스틱인가요? 네, 아웃바렐도 스틱입니다. 물론이죠. 아웃바렐도 스틱. 그리고 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들 여쭤보실 거예요. 요 위에 홀 터져 있죠. 네, 홀이 터져 있죠. 딱 터져 있네요. 네, 맞아요. 이게 형상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형상 오류가 아닙니다.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총에도 이렇게 네. 터진데 얘가 아무래도 더 이제 좀 네. 공간이 더 넓네요. 네. 이 막스맨이 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공 부위가 좀 적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앞에 여기 이제 오는 양수리 일레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약간 흔들 수도 있겠다. 살짝 네. 갔다 살짝 네. 유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제 K1은
양수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듣다가 사진을 아, 네,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어요. 양수리는 추천 안 하는 걸로. 네 개 이 호법 때문에 이 호법 튀어나온 호 네. 돌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마렐라 좀 뭔 레일을 설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뭐 아우 빠르게 보니까 네. 약간 형상이 투피스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 투피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능성은 아예 아예 저기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좀 말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슬링고리 슬링고리는 스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슬링고리가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 색상이 근데 올 블랙이라서 투톤의 느낌이 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느낌이 약간 지금 막스맨 같은 경우는 지금 색상은 동일한데 네. 스틸은 맞습니다. 스틸은 맞지만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총을 간단히 리뷰한 영상이 있는데 이 힌지 핀이 빠져요. 지금도 빠진 상태고 다행히 판매처에서 지금 힌지 핀을 무상으로 보내줬습니다. 네네. 다행히 무상으로 근데 봤는데 제가 많은 피드백을 좀 했습니다. 이 총에 관한 피드백을 좀 많이 전달했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핀은 저희가 받은 상태인데 추후에 핀을 박을 때 록타이트로 살짝 발라주시는 게 부담도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빠져버리면 슬리보이가 다 빠지게 되는 그런 부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반동 때문에 얘가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판매처가 혹시 액션입니다. 여기서 네. 현지 가격이 실제로 90만원? 네, 190만원이죠. 네, 상당히 좀 처음에 어이가 틀렸어요. 어이가 없죠. 한국을 상대로 일부러 그런 것인가 도적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국내 출시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대만에서 그럴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출시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품절되었죠. 지금 현재 이제 K1, STS K1도 사실 이제 리뷰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처음에 이제 STS라는 회사가 K2WE 시스템에서 마루이 시스템을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변화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내부도 상당히 깔끔해요. 거의 공착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볼트가 잘 움직여요. 이제 볼트를 한번 보면은 네. 비교해보시죠. 네. 누가 뺏겼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요 부분, 요 부분 다를 수가 있는데 길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노즐은 V3, 네. VFC V3의 노즐입니다. V3 노즐이고 요 밑부분에 터져있는 네. 에어가 흡입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네, 터져있어요. 이게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선택이 됩니다. 상당히 내부가 타이트해요. 너무 타이트하죠. 엄청 타이트해요. 네. 타이트해서 이 가스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STS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WS 방식, MWS 방식이고. 앵그리건 제품입니다. 앵그리건 제품이고 이 스프링이 상당히 타이트해요. 분해를 해봤는데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모두 이제 알게 되겠지만 뒤에 비스톤 통이 뒤쪽 통으로 열려요. 아~ 네, 이 나사 두 개를 풀고 네. 앞에 얘를 풀고 핀. 네, 핀을 뽑고 앞에 육각 나사를 네. 풀고 뒤쪽에 나사 두 개를 풀면 통째로 이렇게 빠지게 통째로 빠져요. 이게 피스톤 네, 네. 뒷부분 네. 노즐 자체가 통째로 빠지네. 아 뒤쪽 네.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정비 면에서도 훨씬 용이하죠. 네, 상당히 용이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엠파스 조절 가능합니다. 앞에서 1.5, 네. 1.5mm로 이렇게 탄소를 줄였다가 네. 내렸다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버튼은? 네, 스틱이요. 네. 스틱을 삽니다. 처음에 출시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알루미늄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 다행히 스틸로 출시됐을 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동에 극대화되면서 아마 선택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도 좀 다릅니다. 작년 손잡이 영상인데 STS는 좀 두껍고요. 네. 얘는 되게 얇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얇네요. 네. 이 부분에도 데미지가 좀 많이 갈 건데 좋겠죠. 이게 잘 버텨내야겠죠 아무래도. 네. 작년 손잡이도 확실히 다른 곳에서 만든 느낌 납니다. 네. 네. 확실히 다르네요. 네. 색상도 다르고 색상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색상이. 지금 이제 하부. 하부를 볼 텐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아 이거 누가 뺏겼나? 아니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부 시트가 너무 동일하다. 너무 동일합니다. 상당히 똑같이 네. 만든 것 같은데요. 하물며 해만 형상도 비슷해요. 맞아요. 네. 아 해만 형상도 비슷하고 알값은 STS가 네. 알값이었고 맞습니다. 네. 이슈가 있었던 박스맨 네. 박스맨은 엄청 이렇게 각이 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감 같은 경우는 아 저는 거의 실총 같습니다. 네. 소리도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좀 너무 실총 같아서 K2도 이 정도 됐습니다. 아니요 이 트리거감은 좀 달라요. 맞죠. 네. 이 개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딱 끊어주는 실총감이 타격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소리가 이 부분이 무슨 STS의 승리이지 않을까. 이 장난감총이 장난감총 타와야 된다. 그렇죠. 네, 뭐 그거를 좀 깨는 그걸 좀 깨는 듯한 이거까지 고증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고증에 미쳤다고. 네. 실 리시버 두께는 막스맨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네. 프론트 쪽도 그렇고. 네. STS가 1.49, 1.5 정도 나오는데 앞부분에 막스맨은 3.49. 그래 뭐 두 배 이상 차이 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미 이걸 가까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엄청 두껍습니다. 네, 바디 사이즈는 네, 사이즈도 엄청 두껍고 이 전체적으로 다 두꺼워요. 네네. 다 두껍고 무게 또한 막스맨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좀 무거운 것 같고 이 볼트 캐치, 네, 볼트 캐치 부분도 상당히 제형을 잘 해놨어요. 이 부분은 MWS 버전 단계 기업자, 기업자로서 뒷 부분을 잘 잡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VFC 탄창의 마켓을 중간에 이렇게 잡게 됩니다. 볼트 캐치 이 부분도 차이가 있어요. 각도가 네 각도가 네, 확실하게 차이였어요. STS 이제는 조금 이렇게 네, 라운드가 저기 네, 라운드 있어요. 얘는 직진으로 좌측에 보통 네, 평평해요. V3 넣고요. 해머 형상이 좀 독특한데 네. 이렇게 밑에서 먼저 치네요. 네. 살짝 먼저 치고 만약 끝까지 때리는 네. 타입. 이렇게 해야만 볼트를 쉽게 넘길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처음에 오류로 네 맞습니다. 가공 오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스틸은 다 잘 쓴 것 같아요. 스틸 재질 다 잘 쓴 것 같아요. 사이드가 두 배나 낮았습니다. 네. 사이드가 3.17 2.87 2배까지 나왔는데 CNC 풀 CNC 풀 CNC 가공했고 이런 턱도 이게 많이 올라와있네. 네. 얘는 많이 올라와있네. 조금 K2에서 이제 턱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기억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라운드도 많이 치고. 네, 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확실히 네. 맞습니다. 확실히 낫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두께 때문에 또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제보다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라운드는 엄청납니다. 네. 이게 뭐 K1 사실상 이 지미비가 나오면 저 처음 등장하는데 이 학군이었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 그거밖에 없었죠. 선택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GHK 킷이나 아니면 GNG 킷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K1이라는 선택지를 준 두 회사 고맙죠. 칭찬하죠. 네. 칭찬합니다. 자, 뭐 또 다른 걸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작동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작동사겠죠. 저도 한번은 레일을 달아보고 싶네요. 아, 제가 뭐 한번 달아보시죠. 네, 네. 달아보시는 것도 제거 있으니까. 달인지 안 달인지 참 궁금하네요. 레일은요. 네. 트윈티빙 레일은 여기 맞잖아요. 아. 여기 맞았기 때문에 바렐로 맞았기 때문에 네. 바렐로 크면 크기만 같으면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38. 38. 아, 뭐 확실히 그게 그렇지. 네. 예, 플라스틱이 달려서 또. 아, 38. 아, 또 38 조금 안 되네요. 네. 예, 조금 작네요. 작은 건 문제가 안 돼요. 큰 게 이제 큰 게 문제가 되지. 작은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네. 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레일 것 같은 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양수리는 오히려 여기에 달아야 되지 않을까? 맞죠. 네. 날아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날아가 있고. 네. 이 상당히 이 호흡 시스템을 잘 만들었는데 안쪽에 이제 레일 잡아주는 내부로 들어가는 뭐라 그러죠? 그 아, 네네네. 네, 이쪽으로 이제 끼워야 되는 레일이 조금 호흡 조절이 좀 힘들겠습니다. 호흡 조절은 처음에 맞춰보고 가야죠.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일 건데 처음에 맞춰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쟤는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얘도 그냥 분해해야 됩니다. STS제는 무조건 호흡을 맞춘 다음에 레일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레일을 다 풀려고 생각하면 뭐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TS제는 호흡을 조절한 다음에 고정하는 나사도 있어요. 이 부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게임에 염두하고 만든 것 같아요. 네, 작정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 게임에 쓸 수 있도록 작정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 K2 때는 이 멜빵고리가 이렇게 고무 코팅이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리뷰를 한 것도 지금 했는데 네. 이 리뷰를 했는데 고무 코팅이 돼 있어요. 전방 후방 다 고무 코팅이 돼 있어요. 네. 아, 이거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고무 코팅도 보니까 그 두께도 아 막스맨보다 고무 코팅이 좀 더 두껍게 네.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두껍게. 이 하단의 구멍은 뭐였죠? 이 하단의 구멍은요? 네. 대부분 다 가늠새 고정이죠. 가늠새 고정. 지금 막스맨은 뒤쪽에 아, 뒤쪽에 있습니다. 네. STS는 총범. 착검? 네, 착검. 네, 착검 장치 위쪽에 있고 네. 막스맨은 뒤쪽에 있습니다. 네, 그쪽 하단 아래에 있습니다. 작게. 그리고 착검 장치도 조금 크기가 다릅니다. STS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뒤에 보면. 아, 맞습니다. 네. 이거 착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착검할 만한 게 없네요. 네, 착검하면 안 되죠. 착검하실 때는 네, 슬링거리가 위로 가야 되죠. 네. 슬링거리가 위로 가야 되고 뭐 나머지 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부의 상 네, 조절하는 가늠새 조절하는 상 상이 STS는 상 그리고 막스맨은 상 네. 이것도 좀 이따가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지금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제 생각도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게 맞다고 봐요. 4.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총기 이제 재작년도에 따라 또 본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재작년도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대우정밀에서 센티로 넘어갔을 때 그때 또 아무래도 기술을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전수는 어느 정도 했겠지만 기술을 완벽하게 주진 않았다고. 상부두께는 어떤가요? 상부두께 뭐예요? 상부두께는 STS가 굴쩍? 아니요? 아 전체적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왜 R이 있지? 이게 좀 A few moments later. 지탄은 제가 쏘아봤을 때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 VFC 그러니까 막스맨 케이블도 제가 쏘아봤을 때는 지탄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확실히 묵직하네. 앞이 무겁네. 마루이 전용 비비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